한글 교과서도 만드셨어요. 헐버트 박사와 주시경 선생은 배지학 땅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어요. 그 뒤 함께 한글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고안했다고 해요. 도와주세요와 여러분도 와주세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띄어쓰기를 한다면 읽는 사람의 글이 더 이해되기 쉽지 않을까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혹시 여기에 이렇게 느낌표와 물음표를 넣으면 쓴 사람의 느낌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헐버트 박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헐버트 박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한국인 만큼이나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끊임없이 한국과 한글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던 호머 헐버트 박사.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다시 우리나라를 찾은 호머 헐버트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잠들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에 잠들어 계시답니다. 오늘은 우리말의 띄어쓰기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띄어쓰기는 일제강점기 시절 주시경 선생님과 헐버트 박사님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이 두 분의 노고를 꼭 생각하며 한글을 바르게 사용해야겠죠? 오늘도 궁금증 해결! 민영아, 준비됐지? 어, 준비됐어? 수영장을 찾은 대우대원과 민영대원. 몸을 푸는 자세가 선수 못지 않은데요. 우와, 우리 대원들 수영 솜씨도 대단하네요. 야, 대우야, 우리 계약도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야, 여기 수영장은 늘기도 하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쉬기도 하니까 너무 재밌지 않냐? 어, 맞아, 맞아. 완전 시원해. 야, 진짜 천국이다, 천국. 그런데 심상치 않은 표정의 대우대원. 민영아, 너 왜 이렇게 손이 쭈글쭈글해? 손이 쭈글쭈글하다고요? 이거 원래 무릎하고 나거나 물 들어갔다 나오면 원래 다 이래. 너도 그럴까? 봐봐. 진짜? 봐봐. 어, 진짜네. 대우대원의 손도 마찬가지로 쭈글쭈글해졌어요. 아니 근데 왜 물에만 들어가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지? 어? 그러게? 오늘의 탐구 과제. 물에 오래 있으면 왜 손이 쭈글쭈글해질까? 아, 민영아. 아니 근데 왜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지? 그러게? 야, 손만 쭈글쭈글하고 다른 몸들은 괜찮잖아, 다. 정말? 손 말고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너 가만히 있어봐. 어? 손처럼 쭈글쭈글 변해버린 곳은 없는지 민영대원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는 대우대원. 아니 다른 곳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민영아, 어? 발 들어봐. 어? 발가락도 쭈글쭈글해. 어? 진짜? 진짜네? 발도 손처럼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렸네요. 손가락이랑 발가락 이 두 군데만 쭈글쭈글한데 아니 왜 그런 거지? 그러게. 야,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갈까? 그래, 가자. 가자. 수영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 물속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어느새 쭈글쭈글해지는 손과 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 네, 꾸러기 친구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손이 쭈글쭈글해졌더라고요. 아, 도대체 왜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건가요? 네, 친구들이